여기는 한강입니다. 한강인데, 낚시하는 할아버지가 이 고기를 잡았어요. 지금 입에 피나죠?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, 아직 뭐, 머리가 잘안 보여서 어떤 고기인지는 모르겠는데, 좀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게 낚시 미끼를 물고 나왔어요.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한강입니다. 한강 양화공원에 있고, 저기가 이제 선유도 공원이죠, 한강에. 거기에 이렇게 큰, 거기 무게도 한 2kg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요. 되게 무겁죠? 가끔씩 이렇게 한강에서 거북이가 돌아다니는 걸본 적은 있는데, 이렇게 낚시를 물고 나온 거는 또 처음 구경을 해가지고, 할아버지도 지금 짜증이 많이 나셨어요.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, 거북이가 물고 나와가지고, 어떻게 보면 불쌍한데, 이게 이제 생태계 파괴 생물이라고 미움을 많이 받죠. 일단 여기다 한번 두고,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커요. 거의 한 등갑이 20cm 정도 되고. 제가 데려가고 싶어도 수조가 크지 않아가지고 데려갈 수가 없어요. 수조를 앞으로 조금 큰 걸로 바꿀 계획이기는 한데, 와. 얼굴입니다, 얼굴. 피가 나요, 아까. 낚싯바늘을 물고 나와가지고 입이 많이 다친 것 같아요.